enough minerals. Aiku, 직원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구름빵, 버블티 젤리, 탄산 과일, 생크림 빤에 라면.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출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아이,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뭐. 제가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서 핫하디 핫한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이게 맛이 궁금해서 준비한 녀석들이거든요, 오늘은 특히나.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구름빵. 네, 아마도 요즘에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어디서 파는 건가 하고 찾아보니까 거의 다 만들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요리 유튜버분들의 동영상들을 보다가 서담님 채널의 레시피를 보고 구름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계란 흰자에다가 머랭을 이렇게 쳐가지고 설탕 넣고 전분 넣고 식용색소를 집어넣고 조금 단단한 머랭이 될 때까지 계속 저 거품을 내줍니다. 그래서 머랭이 완성됐다 그러면 동그랗게 빚어서 오븐에다가 집어넣고 조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오븐에서 갓 나왔을 때는 되게 동그랗게 예쁜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이거 제가 예전에 먹었던 뭐 소의 뇌인가 싶어. 뭐 살짝 부피는 줄어들었어도 맛은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구름빵을 한번 찢어서 보여드린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본 그 비주얼이 나와야 될 텐데 가자. 오, 겉에는 시간이 지나서 좀 쪼그라들었지만 안에는 폭신폭신해 보이죠? 일단 모양은 진짜로 폭신폭신한 구름을 연상시키는 이렇게 구름빵이 완성이 됐는데, 냄새를 맡아보면은 계란 흰자 냄새가 그냥 스물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벌써 그냥 머랭의 맛이 그냥 벌써 나는 것 같은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란색만? 일단 맛 자체는 계란빵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단 계란빵에서 노른자가 빠지고 흰자만 있는 그런 계란빵을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겉에 이렇게 빵처럼 구워져서 이렇게 단단해진 부분이 딱 그 계란빵 겉에 거 씹는 그냥 그런 맛이에요. 살짝 더 꼬들꼬들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오믈렛 먹을 때 포실포실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가벼운 계란말이를 먹는 느낌? 그런 느낌도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맛은 그냥 수플레 오믈렛이랑 결국에는 똑같아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처음에 쫙 이렇게 갈라질 때 그때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거든요. 한 번쯤 재미로 만들어 먹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폭신폭신하게 생긴 예쁜 계란빵, 구름빵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음식입니다. 생크림 빤에 라면. 이 음식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버송을 주로 하시는 아주 유명하죠, 제이플라님.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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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저처럼 이렇게 하진 않아. 예, 제이플라님이 채널에서 갑자기 라면을 끓여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빵을 파내더니 라면을 끓여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일단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빵에 안에다가 까르보나라 그런 거 집어넣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라면을 드시나 보다 했는데, 여기부터 이제 카스테라 같은 거를 꺼내시더니 그걸 막 긁어서 막 집어넣어요. 그러더니 그 위에다가 그냥 생크림을 와장창 뿌리더니 그 위에다가 후추를 뿌리는 거야. 저게 과연 먹을만 할까? 저게 과연 맛있을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저도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이플라님의 레시피대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끓을 동안 빵을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지 마세요. 맛있어. 그런 다음에는 라면을 이제 끓이면 됩니다. 요거를 빵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일단 이렇게 먹으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제이플라님이 커스타드 가루를 이렇게 넣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카스타드
스테라 그리고 혹시 몰라서 또 카스타드 뭐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키포인트인 겁니다. 여기다가 휘핑크림을 쫙. 오케이. 휘핑크림 위에다 후추를 뿌리래요. 예. 자, 이렇게 제이플라님께서 레시피를 공개를 하셨던, 이름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몰라갖고, 생크림 빤의 라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제이플라님이 노래 재능이 탁월하신 만큼 요리에도 재능이 탁월하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에 라면에 후추의 조합은 라면이 아주 그냥 미친듯이 꾸덕해지고 있습니다. 딱 생크림을 만나갖고 라면이 뽀얘지고 있어요. 맛있어. 야, 이게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맛있어요. 약간 그 라면이 칼칼한 국물이 스며잖아요. 거기다가 생크림을 이렇게 탁 푸니까 까르보나라스러운 느낌이 나요. 약간 예전에 그 진짬뽕 있잖아요. 우유에다가 진짬뽕 넣어서 끓여먹는 거. 크림 진짬뽕. 그런 듯한 느낌이 나는데 단맛이 살짝 더 올라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입 안에 들어갈 때 이때. 요때만 달콤한 향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색할 것 같은데 싶은데 입에 들어가서 살짝의 어색함을 후추가 훅 치고 들어와서 그걸 다 잡아버려요. 굉장히 맛있어졌어요. 이거 만들어 팔아도 되겠는데? 저는 사실 기대를 1도 안 했어요. 1도 안 하고 이거 못 먹겠네 이럴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너무 맛있어. 구독자가 몇 명인데 맛있는 걸 소개를 해드리겠죠. 제이플라님인데 라면을 씹을 때 아까 그 막 살살살살 뿌려놨던 카스테라가 이제 건더기 스프의 느낌으로 폭신폭신하게 씹혀주면서 전혀 어색하지 않고 특이하게 맛있어요. 특이하게 유니크해요. 그래서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뭔가 그 누가 이게 이제 라면 국물이랑 또 생크림이니까 빵이랑 또 잘 어울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후추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좋다. 근데 원래 빵에다가 라면 국물 찍어 먹으면은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원래 생크림이 빵이랑은 또 잘 어울리는 거잖아. 그 라면 스프에 짭조름함이 딱 돼 있어가지고 생크림을 만나서 달콤한 맛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계속 먹게 되네 이거. 진짜로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나도 맛있어서 눈이 땡그레졌던 라면 제이플라님의 생크림 빤의 라면이었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소재를 좀 찾으려고 해외 유튜브도 서칭을 이렇게 하다가 썸네일에 그냥 자주 보던 버블티인데 분명히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걸까 하고 이제 자세히 보니까 버블티가 깍으로 뒤집혀 있어. 근데 모양이 그대로 버블티인 거예요. 뭐야 이게? 버블티로 아예 젤리를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거 타피오카 펄을 사가지고 끓여가지고 이제 흑당 소스에 만들어서 좀 재놨어요. 그런 다음에 밀크티를 사가지고 하나는 젤라틴을 넣어서 젤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곤약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젤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버블티가 있습니다. 힘을 주면 뭐 요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유리컵에다 하면 안 됐었나? 망했나? 얘는 왠지 빠질 것 같아요. 유리컵에다가 한 게 잘못이 풀렸어. 나온다. 나왔어요. 오케이! 그렇지! 자, 됐습니다. 만드는 것부터 꺼내는 것까지 다 이기네요. 진짜로 버블티랑 재료는 똑같습니다. 다만 젤리의 재료가 좀 더 추가됐을 뿐. 근데 맛은 또 어떻게 다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젤라틴으로 만든 요 버블티 젤리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식감이 너무 안 좋아.
그 여러분 그 밀크티의 맛이 있잖아요. 좀 약간 좀 그 홍차 맛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뭔가 좀 쌉쌉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젤라틴을 넣어서 이렇게 굳히니까 식감이 이제 고무같이 되면서 그 홍차의 향이 홍차가 아니고 진짜로 고무처럼 느껴져. 그래 여기서 나는 그 고무 냄새가 식감까지 잃어버리니까 그냥 통 고무의 맛. 거기다가 타피오카 펄 어제 제가 만들었을 때 이게 한두 개 먹었을 때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었는데 요게 이제 젤라틴이랑 같이 이렇게 굳혀지면서 쫄깃한 게 아니고 너무 엄청나게 퍽퍽해졌어요. 그래갖고 그 해외에서도 그 ASMR 하는 분들이 이렇게 드셨거든요. 뭔가 신기한 음식을 먹으면은 조회수가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회수를 얻기 위한 맛이다. 이런 걸 만들어 먹어. 그러면은 곤약가루를 넣은 이 젤리가 좀 더 촉촉해 보이긴 하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때렸을 때도 이 효과음도죠. 띠용 띠용 오우씨. 아 근데 이거 비주얼은 좀 그렇다. 아 이것도 펄은 쫀득한 게 아니고 어석어석하고 퍽퍽해졌어.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 젤리 부분은 어떨지. 왜 이런 맛이 나지? 아, 잘못 먹은 게 아니었어. 잘못 느낀 게 아니었어. 아,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 그러니까 곤약으로 만든 이 보글티 젤리가 더 촉촉하긴 한데요. 그 여러분 그 생 곤약 먹을 때 그 꾸리꾸리함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생 곤약까지는 어떻게 먹었는데 거기다가 이 홍차 냄새 와. 촉촉한 그냥 더 꾸리꾸리한 고무. 맛없어. 진짜 맛있는 척을 하면서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드시는 그 ASMR 유튜버 분들 아 정말 존경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못하겠다. 와씨. 네, 오늘의 마지막 음식은 탄산 과일인데 얘네는 그냥 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탄산 과일을 먹어달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요조님 채널의 동영상을 봤어요.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드라이아이스 과일을 같이 놓고 밀봉을 합니다. 그런다면 12시간 정도 기다려서 먹으면은 과일에서 톡 쏘는 탄산이 함께 느껴진다 라고 영상에서 봤는데 그 탄산이 느껴지는 이유가 그거라고 해요.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만나면은 이제 탄산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 물컵에다가 드라이아이스를 놓으면 뽀글뽀글뽀글 하고 이제 기포가 일어나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 과일에도 수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일 안에 있는 수분이 드라이아이스에 이산화탄소를 만나서 톡 쏘는 과일이 된다. 탄산 과일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똑같이 했습니다. 아이스박스 안에다 수건 깔고 드라이아이스 놓고 그 위에 수건 또 깔고 그런 다음에 먹고 싶은 과일을 막 때려놓고 또 수건 깔고 뚜껑 덮고 밀봉을 그냥 찬찬찬찬찬찬찬 해가지고 랩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바로 그 탄산 과일을 만든 아이스박스입니다. 짜란. 탄산 과일입니다. 이게 진짜로 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탄산이 느껴질지. 오! 저는 이거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과일을 먹으면서 그 탄산음료 먹을 때 그 톡 쏘면서 그 혀가 살짝 따끔따끔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같이 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해요. 오! 과일맛 탄산음료를 먹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탄산음료에는 설탕이 엄청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설탕이 살짝 빠진 느낌. 그러니까 과일을 먹고 탄산수를 같이 살짝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탄산음료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그리고 과일이 한층 더 톡톡 쏘는 맛까지 추가가 되니까 그냥 과일을 먹을 때는 되게 상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상큼한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청량함까지 추가가 돼. 크으. 그니까 화채 먹는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아, 잠깐만 이렇게 만들어 먹느니 그냥 화채를 그냥 먹었으면. 아 근데 신기하잖아요. 예.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입에 들어가면 진짜로 맛이 달라. 아니 내가 진짜 뻥치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하면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이거 화채를 그냥 먹었으면. 천연 환타를 먹는 건 천연. 원래 오렌지 먹을 때 그 느낌이 원래 오렌지를 먹어보자. 그래 이 느낌이 아니에요. 얘는 진짜 혀 위에서 소독소독 한다니까. 수분이 있는 거면 다 된다길래 이것저것 넣거든요. 토마토 토마토 맛 탄산은 좀 어색한데 진짜로 토독독 터지네. 사과
콜라 먹을 때처럼 뭐 그 정도로 느껴지는 건 아니고 아무튼 탄산이 있어요. 보라색 포도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오렌지랑 이거랑 같이 샀는데 그 탄산에 들어가면서 지금 맛이 살짝 다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신맛이 더 올라와요. 근데 탄산이 들어가면서 신맛이 조금 줄어들고 단맛이 올라가고 탄산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라면 한 그릇 딱 때린 다음에 후식으로 딱 과일까지. 아우 진짜 찌릿찌릿하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해먹에서 제가 평상시에 정말 궁금했었던 SNS나 유튜브 속의 음식들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